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타입니다. 자, 오늘은 자, 룬과 이 타로를 적절히 활용해서요.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시거나 또는 생각하시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인연이 있을지, 만약에 있다면 제가 그분을 외롭게 만들고 쓸쓸하게 만들고 예, 그분을 혼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주문까지 룬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가끔 룬 주문이 정말 예, 요게 제대로 되는지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올려드린 그 룬 주문 그 댓글 보시면은 예, 쏠쏠하게 예, 요거 먹혔다는 분들 댓글 보이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예, 외워주시고요. 항상 써주시고요. 외워주시고요. 요 주문 분명히 이제 먹힐 거예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에게 새로운 인연이 있을지, 있다면은 제가 이 룬 주문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분을 혼자로 만들고 쓸쓸하게 만들고 여러분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룬 주문은 항상 신중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요거 하시다 뭐 기운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룬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문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조금 외롭게 하고 요거 좀 많이 났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영향을 예, 끼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겁을 내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집중해서 신중하게 예, 다른 사람 막 예, 있는 데서 막 외우지 마시고 혼자만 살살살살 예,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분명히 그분은 예, 절대 커플일 수가 없습니다. 솔로 탄생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주문이에요. 가보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금 상대방에게 새로운 인연이 있을지, 있다면은 제가 아주 강력한 룬 주문으로 그분을 혼자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은 무너지는 탑이 있고 심판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레 타로, 그리고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가 있는데요. 예, 여러분의 상대방 지금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면 들이대는 사람이 있네요. 요게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칼로 쳐내고 있다는 거예요.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심판, 이분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대시를 받고 있고, 대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뭐 남사친이면 남사친, 연인이면 연인, 그런 관계까지 정확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흔들리고 있어요. 칼과 냉정함으로 상징되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나와줬죠.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에게 적절한 주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자, 먼저 이분에게 필요한 마법 문자 룬은 자, 틸이라는 문자이고요. 싸움에서 이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 외부에서 오는 들이댐에 이분이 예, 쳐낼 수 있는 그런 칼에 힘을 더 주는 거예요. 티르. 자, 두 번째 문자는 페오스입니다. 페오스. 자, 이 페오스라는 문자는 신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예,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티르 페오스. 예. 카레타로 외부에서 오는 예, 들이댐을 쳐낼 수 있는 예, 힘과 요, 티르 신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음성이겠죠. 그 얘기는 예, 이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이미지 잔상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흔들려도 흔들릴 수가 없겠죠. 헤어지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잔상이 계속 남아서 누군가 대시를 해왔을 때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자, 티르 페오스.
자, 그리고 마지막 마법 문자로는 시계리라는 문자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있거든요. 이분 솔직히 많이 약해져 있어요. 지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 상징되는 자, 이 시계리라는 문자가 필요한 거예요. 태양의 힘을 그분에게 주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티르 테오스 시겔입니다. 이분은 그 어느 때보다 외부에서 오는 드리뎀 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런 적극적인 여자들을 칼로 쳐낼 수 있는 티르 힘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페오스. 자, 여러분들의 잔상이 남아서 이분은 절대로 쉽게 다른 분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자 페오스고요. 그 다음에 시겔입니다. 시겔. 솔직히 이렇게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는 이분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태양의 힘을 이분에게 줬습니다. 자, 티르 페오스 시겔 요 문자 기억해 주시고요. 예, 많이 적으세요. 적으시고 예, 티르는 요렇게 꼭 화살표처럼 생겼습니다. 위를 향하는 화살표. 요 문자 많이 적으시고 어디 메모장 같은 데다가 적은 다음에 지갑이나 이런 데 놓고 다니시고요. 뭐 냉장고라든지 예, 눈에 많이 띄는 데다가 적어 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자, 아셨죠? 자, 티르 페오스 시겔. 이분에게 냉정함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용기, 그리고 여러분의 잔상을 머릿속에다가 제가 팍팍 심었습니다. 그리고 단칼에 쳐낼 수 있는 힘도 드렸고요. 자, 티르 페오스 시계 기억해 주세요. 티르 페오스 시계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지금 상대방에게 과연 새로운 인연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룬을 이용해서 주문을 걸 거예요. 그분이 절대 커플이 될 수 없는 주문, 혼자 있어야만 하는 주문, 그리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주문. 자,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겁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대방에게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을까요? 자,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것도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요. 자, 그분의 감정을 어마어마하게 흔들고 있어요. 자, 감정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노인이었던 분이 희망의 타로 스타,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네, 굉장히 와, 지금 이제 외로운 건 끝이다. 나는 이 사람과 새 출발을 할 거야. 굉장히 들뜬 이분의 감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룬 주문을 활용해서 이분의 감정을 좀 죽여야 돼요. 자, 이분을 솔로로 다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분에게 일단 중요한 건요, 그 여자분을 마음속에 지워야 돼요. 그 감정을 흔드는 그 여자분을 이분의 마음속에서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음의 문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문자를 제가 찾고 있어요. 자, 유리라는 죽음의 문자 제가 찾았습니다. 유리고요. 자, 그분을 이분의 마음속에서 죽였습니다. 자, 지금 태양이 이렇게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시간에 맞춰갔고요. 요 자리에 앉으려고요. 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태양의 기운, 이 룬 수정에 반짝이는 이 기운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주문은 더욱 힘을 발할 거예요. 자, 유리라는 죽음의 문자. 좀 무시무시하죠? 문자는 이분을 마음속에 죽였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필요한 문자는 need라는 문자입니다. 자, 필요함을 나타내고요. 자,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던 여자분을 저희가 죽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느냐. 자, 외롭게 만든 이 외로움, need라는 이 외로움을 잠시만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 얘기는 과거에서 오는, 자, 과거로 오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과거에서 오는, 자, OCL이라는 저는 문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서 오는 예, 여기 있습니다. 오시에. 자, 과거에 알았던 분 사람에게서 이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저희 태양의 기운 받으시고요. 자, 율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한 여자를 저희는 죽인 거예요. 율, 그 다음에 니드. 자, 이 외로움을 예, 어떻게 예, 메꿔야 할까요? 그거는 오시엘 이 스타 새로운 기회와 행운은 과거에서 온다. 그런 주문을 제가 예, 걸은 거예요. 자, 이분은 예, 새로운 사람 마음속에서 없어지고요. 여러분이 예, 너무너무 생각나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외로움을 여러분에게 채우기 위해서 연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율 니드 오시엘이에요. 자, 그분을 죽였고요. 자, 새롭게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여자를 저희는 죽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외로움,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외로움, 노인으로 상징되는 이 외로움은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시엘, 행운과 기회로 상징되는 과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과거가 아니라 뭐 짝남이나 썸남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예, 새로운 분이 아니라 여러분인 거예요. You'll need OCL.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 문자를 예, 잘 기억하시고요. 잘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곳에다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속으로 자꾸 외우시고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자, 그럼 분명히 그분은 혼자가 될 것이고요. 딱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You'll need OCL. 요것만 기억하세요. 복타였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에게 과연 새로운 여자가 생겼을까요?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외롭게 만들고 그분을 혼자로 만드는 그 주문을, 아주 강력한 주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이 없어졌어요. 아, 아쉽네요.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 이분 같은 경우는 태양이에요. 태양이. 자, 태양이 다시 밝았습니다. 눈 수정에 기운을 주고 있죠. 자, 기를 받아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주문은 아주 강력해질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제가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예, 노력했다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태양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고, 그 다음에 칼이에요. 자, 이분은 새로운 사람이 예, 이분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 굉장히 들이대고 있습니다. 환승 이별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태양과 스타로 상징되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칼로 상징되는 지금 그분이 쳐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약간 멘붕에 빠졌어요.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포기시키면 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분을 죽여야겠죠. 저희는 이분의 이 성향을 죽여야 됩니다. 율이라는 문자 제가 찾고 있고요. 자, 이 태양의 타로가 있고 칼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가 굳건한 거예요. 이런 의지를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니까 저는 율이라는 문자를 찾고 있습니다. 율. 자, 아, 태양을 죽이죠. 저희 이분이 강력하게 들이대는 이 마음을 죽였어요. 이분의 마음을 죽인 겁니다. 율. 그리고 자, 그리고 저는 잉그라는 문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잉그라는 문자. 자, 잉그입니다. 잉그. 이 문자가 뜻하는 것은요, 예,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고 다시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군가를 향했던 마음을 저희가 죽였기 때문에 예, 새롭게 출발하자는 그 의지는 여러분들에게로 향할 겁니다. 만약에 제의를 원하신다면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썸남이라 짝남이시라면 이 주문을 통해서 뭔가 지금 이분이 들이대던 여자가 없어졌다. 뭔가 아, 혼자 외롭게 지낸다. 그럼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때 노려서 그분에게 다가가시면 잉그, 여러분들과 새로운 하나의 사이클, 하나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율, 잉그. 그리고 마지막은, 자, 저는 라드라는 문자를 찾고 있어요. 라드.
자, 여기 있네요. 라드라는 문자고요. 자, 이 문자가 뜻하는 건 뭐냐면요,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하게 가는 겁니다. 자, 이분이 예, 되게 강력하게 한 분을 쫓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회를 그것을 스타 행운과 기회라고 알고 있었겠지만 계속 깔고 있었어요. 자, 그런 그분의 마음을 예, 강력한 태양 들이대는 마음을 저희가 죽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여자가 아닌 여러분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의 사이클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분과는 좋아했던 분과는. 그리고 여러분과 시작된다 잉그라는 문자 드렸고요. 자, 정신없이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뭐 예, 카레타로 상징되는 냉정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정신없이 시작할 수 있게 라드, 빨리 한다는 걸 뜻하죠. 자, 요 라드라는 문자 드렸어요. 허겁지겁 예, 여러분과 같이 예, 사랑을 이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는 그냥 연인 사이로 발전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율, 그 다음에 잉그, 그 다음에 라드입니다. 자, 태양의 기운이 다시 예, 룬의 수정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야, 율, 잉그, 라드,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 그 제3자를 향한 그 마음을 저희가 율이라는 주문으로 죽였고요. 자, 죽이고 나서 그 빈자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집어넣습니다. 잉그, 그 다음에 라드, 카레타로 뭐 냉정하게 뭐 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생각 많이 안 하게. 이 주문은 율, 잉그, 라드입니다. 예, 어디 포스트잇 같은 데 써가지고 지갑에다 놓고 다니시고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자주자주 외워주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혼자서 굉장히 쓸쓸하게 그리고 빈틈을 노린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수정구슬이 아주 예쁘게 예, 반짝이고 있네요. 자, 룬도 그만큼 더 힘을 발할 것이라 믿고요. 율, 잉그, 라디였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그 사람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을까요? 절대 커플이 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요. 이렇게 네, 예, 심판의 타로와 그 다음에 여왕제의 타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분에게 거의 마음이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환승이별이라고 보기보다는 예, 여러분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요. 새로운 사람이 지금 들어왔을 때 자, 그분으로 결정을 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 마지막 요 타로는 변덕, 그 다음에 예, 달의 타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변덕을 저희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변덕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예, 결정하려는 이 마음을 예, 꺾는 거죠. 자, 가볼게요.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반짝이는 룸 문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주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저는 캔이라는 문자가 필요합니다. 캔. 자, 이 캔이라는 문자, 어둠을 밝히는 불을 상징하고요. 이 변덕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크게. 자, 이 심판은 예, 심판과 이 냉정함의 타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분의 변덕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고요. 예, 캔이라는 타로로 이분의 변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변덕이 그냥 변덕이 아니라 엄청 커질 거예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 주문 문자는 야라라는 문자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야라라는 문자가 뭐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문자예요. 야라. 자,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켄, 야라, 그리고 베오쿠입니다. 베오쿠. 베오쿠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풍요로운 시간을 상징하는 그런 문자고요. 여러분이 꼭 제외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짝남이나 썸남이나 다 괜찮아요. 자, 야라나 베오크라는 주문은 굉장히 찝찝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 변덕을 저희가 크게 만들었다고 캔
확대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야라나 베오코라는 문자는 여러분의 존재를 몰라도 그분은 그냥 찝찝한 거예요. 찝찝함을 크게 만드는 주문입니다. 야라 베오쿠. 뭔가 여러분도 그 느낌 아시죠? 아, 선택을 하기에는 아 뭔가 아쉽다. 그런 마음을 크게 만드는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썸남이나 짝남 괜찮고요. 자, 재회라고 하신다면은 재회를 기다리신다. 켄 야라 베오쿠.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 야라, 그 다음에 베오쿠. 여러분과 함께 했던 모든 풍요로운 것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변덕, 이분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심판, 한 사람을 결정을 내리려던 그 마음을 스스로 의심하고 걷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저희는 이 변덕에 제가 힘을 실어준 거예요. 켄, 야라, 베오크. 짝남이나 썸남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야라나 베오크는 되게 찝찝하게 만드는 주문입니다. 결정을 할 수 없게끔 변덕을 굉장히 저희가 캔 강하게 만든 상태에서 아주 찝찝하게 만드는 거고요. 재회를 바라시고 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 지금 한 사람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했던 야라나 베오크 그런 추억들이 많이 떠올라서 결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실 거예요. 자, 지금 태양의 기운, 예, 룬의 수정구실이 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주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을까요? 네. 자, 생겼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주문을 걸면 그분은 절대 커플이 될 수 없고요. 혼자 쓸쓸하게 지내다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네 번째 주문이었고요. 켄, 야라, 베오크. 포스트잇 같은 데 써서 지갑에 잘 넣고 다니시고요.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서 외워주시면 이거 분명히 예 그분은 혼자 지낼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켄, 야라, 베오크. 자, 네 번째 주문이었습니다. 복타.